안동과 충주를 비롯한 전국의 댐 소재 지자체가 광역 상수도 요금과 댐 용수 사용료를 감면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.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오늘 충주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 협의회는 댐 소재 지자체는 상수도 수질보호 사업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댐 주변 개발 제한으로 경제활동도 제약받는다며 이런 피해를 고려해서 댐 소재 지자체의 광역 상수도와 댐 용수 사용료를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댐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댐 주변 지역 지원 확대 그리고 규제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11년 결성됐으며 19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습니다.